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과 결정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오늘은 문현진 멘토와 함께합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장이 또 금방 회복을 했습니다. 멘토님 어떻게 네. 보고 있으신가요? 뭐 저는 회복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래요. 일단 아무래도 미국에서 테이퍼링을 안 할 수 있다, 약간 미룰 수 있다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완전히 안 하겠다는 이야기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이 하기엔 좀 이르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뿐인 것이 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나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계속 리스크로 작용을 하고 있고 더군다나 지금은 뉴질랜드라든지 타 국가에서는 벌써 금리 인상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금리가 이번 달은 동결이 될 것이다 라고는 하지만 8월에 금리 인상이 나올 수 있다는 걸 생각해 볼 때 많은 분들께서 지금 미국 국민인 건지 한국 국민인 건지 지금 헷갈려 하시는 것 같은데 대한민국 국민들입니다. 다들 한국 시장과 한국 뉴스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미국이 테이퍼링 안 한다고 해서 우리나라 증시가 무조건 살아날 것이라는 생각은 착각이십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 증시가 괜찮다라고 하는 것뿐인 거고 우리나라 증시뿐만 아니라 지금 신흥국에서는 굉장히 리스크가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바로 부채 리스크라고 하는 부분들이죠. 그 부채 리스크가 어떻게 터질 것인가,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미국 테이퍼링을 안 할 것이다. 그리고 금리 인상을 안 할 수도 있으니까 다른 국가들도 괜찮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가 가랭이가 찢어지는 형국이 나올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미국 증시가 괜찮다, 미국 성장률이 좋다, 그래서 테이퍼링을 안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 나오는 것까지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지만 지금 우리나라 증시가 괜찮다라고 판단하는 것 근거가 도대체 무엇인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지금 가계부채 굉장히 심각하게 올라가 있고 기업부채도 상당히 심각한 수준으로 올라가 있죠. 더구나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작년 3월 코로나가 발생되고 난 다음에 지수가 무너질 때는 돈을 푼다라는 걸로 시장을 달랬다고 친다면 지금은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1,600명이 넘어서고 다시 4차 대유행이 나오고 있는 이런 과정 속에서 무엇을 할 겁니까? 또 돈 풀 거예요? 빚내가지고? 빚을 내서 이제는 어떻게 할 겁니까? 미국이 테이퍼링을 하고 금리 인상한다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할 건가요? 그 빚에 대한 이자는 어떻게 부담하죠? 누가 낼 겁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저는 별로 손 쓸 수가 없는 상태로 뚜렷한 대책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께서 아이고 미국이 테이퍼링을 안 한대 그러니까 지수가 올라가는 거 아닐까? 지금 사자 하는 것 같은데요. 테이퍼링이 뭔지는 알고 그러십니까? 테이퍼링을 안 한다라는 게 도대체 뭐고 양적 완화가 도대체 뭔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면서 그냥 안 하니까 좋은 거다라고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일단 미국 경제는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는 하지만요. 그거에 우리나라가 못 따라간다면 우리나라는 금리 인상 해야 됩니다. 미국 증시가 아니라 우리나라 증시가 지금 큰일 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도 미국 증시만 자꾸 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 환율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것들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환율, 원달러 환율 보시게 되면은 지금 1,100달러 선에서 1,100원 선에서 자꾸 움직였던 게 1,140원 들고 올라가면서 1,150원까지 올라가고 특히나 지금 외화 유출 굉장히 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도 다들 알고 계시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외화 예출이 계속 이어나가지고 있다는 것은요. 여러분들 생각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외국인들이 도대체 한국에서 돈을 왜 뺄 것인가? 왜 빼는 것인가를 생각 한번 해보셔야죠. 그래서 지금은 환율이 저는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원화에 대한 신용도가 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말은 원화 신용 떨어지고 달러에 대한 신용도가 높아지게 되면 환율 당연히 달러가 비싸지게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1달러 살 때 1,100원이 필요하던 게 1,200원이 필요한 상태가 나올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원화에 대한 신용이 떨어진다는 것은 지수, 우리나라 경제 기반에 대한 신용과 리스크가 있다는 것을 외국인들은 알고 있는데 왜 우리나라 국민만 모르는 겁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지수 위에 있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다. 그래서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실적이 좋지 않은 기업이라고 하면 절대 들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누누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적자 기업을 들고 있다라고 하신다면 오히려 지수가 혹시나 조정이 들어가거나 빠졌을 때 그 종목들은 회복되기가 힘들 것이라고 봐요. 왜? 코로나 이거 지금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럼 앞으로 계속 지속이 될 텐데 작년 이후로 적자로 돌아섰다. 코로나 터지고 적자로 돌아선 기업은 앞으로도 계속 적자라는 겁니다. 그런 기업을 들고 있는다고요? 그런 기업을 장기 투자하시겠다고요? 그거는 잘못된 생각인 거죠. 그래서 코로나가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여러분들 잡고 계셔야 되는 거고 그런 게 조정이 들어왔을 때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현금만 들고 있던 분들은 그런 기업들이 떨어지게 되면 아주 좋은 저가 메리트를 느끼면서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 내가 그런 종목을 들고 있다라고 하신다면 들고 있으면서 현금을 좀 마련해놓은 상태라고 하신다면 걱정하지 마시고 기업이 떨어지면 추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실적이 안 좋은 기업이
기업인데 주가가 올라가서 거품만 끼어 있는 기업을 잡아놨다. 그거 지금 빨리 대응을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갖고 있다라고 하신다면 빨리 전화 상담을 통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알아야 될 텐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추가 매수는 안 된다. 그런 기업들은 추가 매수 없이 대응하는 게 맞고, 오히려 정말 많이 빠졌을 때 추가 매수가 가능한지 판단하는 게 맞기 때문에 지금은 누군가의 조언과 도움이 필요한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손실나고 있는 종목을 에이 현금화라고 하니까 내가 손절해야지가 아니라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전략을 잘 짜셔가지고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종목 교체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늘 실적이 중요하다, 실적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를 해주고 있으시기 때문에 종목을 고르실 때는 꼭 실적을 체크하는 습관을 길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장 시장 정리 간단하게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바로 시청자분 상담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고민이신가요? SSR. 예, SSR 매수가 비중은요? 7,150원에 10%요. 네, 7,150원에 10%. 최근에 매수를 하신 거죠, 시청자님? 네네. 알겠습니다. 아, 멘토니 SSR은 이제 보안주더라고요, 이 종목이. 네. 뭐 일봉으로 보면 조금 오르긴 했는데 또 주봉으로 보면 한참 밑에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이 SSR이라고 하는 이 기업 자체도요. 사실은 냉정하게 따져봤을 때 코로나 이후에 적자가 나오고 있는 기업이죠. 재무제표만 보면 답이 나와요. 이 기업이 코로나의 영향을 받았나 안 받았나는 재무만 보면 됩니다. 차트 한번 띄워볼게요. 시청자님 방송 보고 계시나요? 네. 네, 이 재무제표 보는 습관 제발 좀 기르시면 안 될까요? 네, 재무제표를 그냥 보면 돼요. 보는 게 어렵지 않아요. 네, 사고 봤어요. 사고 보면 안 돼요. 예, 네, 우리가 네네. 사고 보니까 유통기한이 지난 음료네, 아이고 유통기한 지난 우유 다 네. 마셔야지, 배탈 나야 되겠다 이런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사기 전에 체크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도 제발 사기 전에 하시는 게 좋아요. 이번은 그럴 수 있지만 다음에 또 그러실 거예요? 아, 맞아요. 네. 그건 저를 위해서 하는 게 네. 아니라 시청자님이 돈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저는 시청자님 돈을 좀 지켰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일단 이 지금 재무제표를 보면은 보는 거 어렵지 않아요. 지금 잘 보시면은 왼쪽에 한글로 쭉 적혀 있는 게 뭐가 있나 보면은 이 제가 파란색으로 쭉 이렇게 드래그를 해놨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나요? 영업이익이라고 적혀 있어요. 영업이익은 돈을 얼마나 남겼냐? 순수익이에요. 우리 사업을 하는 사람들 순수익이라는 거 되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네. 순수익이 2018년에 11억 그리고 6억입니다. 그리고 뒤에 보니까 2020년 코로나가 터진 해에는 몇 억인가요? 마이너스 24억. 그러니까 코로나 영향을 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많이 받았어요. 많이 받았어요. 그럼 이런 기업들을 우리가 투자할 때 리스크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코로나 지금 당장 내일부터 없어질 것 같아요. 지금 당분간 좀 지속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아, 좀 지속될 것 같아요. 올해도 코로나가 좀 네. 지속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럼 네네. 얘는 지금 코로나가 터진 상황, 2020년 적자라는 말은 코로나가 지속이 되는 이 상황에도 적자가 날 가능성이 높은 기업인데 투자를 왜 하셨냐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종목을 네, 고르는 기준인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네, 네. 뭐 지금 뭐 어떤 게 궁금하다고요? 그럼 손절해야 되나요, 지금이라도? 사지 않는 게 제일 중요했던 거고요. 이미 사셨다라고 네. 한다면은 대응을 이제 어떻게 할 건가는 시청자님의 선택인 거예요. 여기서 손절하고 나는 좀 올바른 기업으로 갈아탈래요라고 하는 방법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이 기업은 질환지교 시큐리티라는 회사가 대주주이기 때문에 보안 관련주로 엮여 있는 거잖아요. 그죠? 보안 테마는 네. 한번 올라갈 수 있어요. 물론 저는 보안 테마 좋게 생각합니다만 SSR은 아니었던 거예요. 아. 보안 테마를 정말 좋아하는데 흑자가 나는 기업들 많거든요. 근데 왜 SSR을 잡아야 될까에 대한 저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적자가 난다 해서 주가가 올라가지 말한 법은 없기 때문에 시청자님 선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종목을 교체할 수 있다면은 이 종목 말고 다른 실적이 좋은 기업으로 투자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드려보고 싶고, 이 종목이 6,700원이 무너지면은 손절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도 같이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6,700원이 안 무너진다면 보안테만 다시 한번 올라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그때 올라올 때 뭐 7,500원, 8,000원대 그냥 빨리 약수익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 저는 이왕이면 올바른 투자하시는 게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실적을 한번 체크하시는 습관을 기르시길 바랍니다. 그럼 좀 기다릴까요? 선택을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실적이 좋은 보안 테마주로 옮겨 타시던지 아니면 네. 요동봉 실적은 안 좋은데 내가 물려도 상관없으냐 하면 가져가 보시든지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저는 전자를 선택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SSR 도와드렸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고민이신가요? 예, 단알 6,700원에 30% 비중도가 있는데 처음에는 6,100원에 샀었는데 조금 오르는 거 보고 조금 더 이래 매수를 해갖고 지금 한 30% 정도 6,700원 되고 있습니다. 그러셨군요. 알겠습니다. 6,100원에 처음 잡으셨으면 굉장히도 잘 잡으셨네요. 매수 타점을 앞으로의 전망을 한번 물어보도록 할게요. 멘토님, 단알이 요즘 다시 올라오고 있어요, 그죠? 좀 전망이 좋아 보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세요? 제가 참 이 방송을 이데일리에 저희가 들어온 지 지금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좀 아쉬운 게 작년에 이 단알 결제 관련주 올라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예, 근데 그때는 이제 별로 관심이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올라오니까 또 관심을 가지십니다. 항상 그렇게 늦게 투자하시는 것 같아요. 특히나 지금 시청자님의 가장 큰 문제는 다른 게 아니에요. 단알을 잡은 게 문제가 아니라 6,100원에 사놓고 올라갈 때 또 사가지고 매수가를 높여놓은 게 문제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 매수가는 낮을수록 좋은 건데 그걸 높일 이유가 뭐가 있었을까요? 그죠? 낮을수록 올라갔다가 떨어지더라도 나는 수익권이니까 괜찮아 하는 그런 안도를 할 수 있고 마음의 여유가 생길 수 있는데 자꾸 이렇게 올라갈 때마다 매수가를 높여놓게 되면 조금만 떨어져도 본전 이하로 바로 빠져버리게 되거든요. 예. 그만큼 어때요? 타이트해진다라는 거죠. 매매가 계속 본전 아니면 약수익, 본전 아니면 약수익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매수가를 절대 올려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은 뭐냐면 올라갈 때 추가 매수는 절대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드려요. 내려갈 때 추가 매수를 해서 매수가를 낮추는 건 좋은 방향이고 좋은 선택이지만 올라갈 때 매수가를 높여버리게 되면은 지금 이거 잘 보세요. 6,100원에 사셨다라고 한다면 정말 잘 사신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매수를 해놓고 지금 6,700원까지 올려놓으니까 조금만 빠지면 본전이에요. 그러니까 시청자님 머릿속에는 어때요? 여유가 생깁니까? 복잡합니까? 복잡합니다. 복잡합니다. 매매를 왜 그렇게 어렵게 꼬아서 하시냐라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시겠죠? 예, 예. 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는 사실은 별 다른 방법이 없어요. 매수가도 그냥 6,100원을 가만히 잘 이렇게 들고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보유해서 그냥 쭉 들고 가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지금 빠지게 되면 굳이 손실 나는 구간까지 들고 갈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추가 매수를 하신 건 잘못된 선택이었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셔라. 6,700원이 내려오게 되면은 수익이 안 나더라도 일단은 정리하시는 게 맞아요. 예, 예. 네,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너무 매수가를 올려놨잖아요. 그래서 내려가게 되면 6,700원대의 비중을 다시 절반 이하로 줄여내시길 바라겠고 다시 떨어지면은 요 종목은 6,300원대나 500원대 이하에서는 다시 잡으시면 돼요. 예. 이해가 되시나요? 예. 그럼 지금 6,700원이니까 매수가 이하로 빠졌을 때 매수가를 낮춰놓겠다라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떨어지면 더 사시고 올라갈 때 더 이상 사지 마시고요. 올라갈 때는 뭐만 하면 되냐면 올라오는 족족 매도하시면 돼요. 예, 이해가 되세요. 목표가 정하지 마시고 7,500원이든 8,000원이든 8,500원이 이렇게 구간을 정해놓고 내가 3분의 1 또는 4분의 1씩 그냥 매도하세요.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 더 간다 안 간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매도하세요.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예, 매도는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게 맞아요. 수익을 확실하게 챙기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괜찮기 때문에 좀 더 보유하시고 앞으로는 올라갈 땐 추가하면서 안 하시는 게 좋다는 조언을 드려볼게요. 예, 항상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팬입니다. 네. 아, 고맙습니다. 네, 단알 도와드렸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어떤 종목 고민이신가요? 네, 원익 PN이고요. 예? 매수가 비중은요? 원익 PN이요. 매수가 비중은요? 네, 매수가는 24,200원이고요. 그리고 10% 정도 되고 있어요. 네, 24,200원에 10%. 그러니까 매수한 지는 지금 꽤 되신 거죠, 시청자님? 네, 이거 한참 됐는데 제가 몰라가지고 올라갈 때 산 거였거든요. 아, 그러셨군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도 이제 어느덧 매수가까지 거의 다 오고 있어서 앞으로의 흐름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멘톤 이거 이제 2차전지 장비 쪽이잖아요. 요즘 소재주들의 흐름이 워낙 좋아서 장비주들도 뭐 그래도 괜찮은 것 같거든요. 이제 거의 매수가까지 다 왔는데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을까요? 2차전지 관련주라든가 이제 장기차 관련주 제가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항상 전망을 해드렸었는데 역시 이렇게 원익 P&E와 같은 실적이 좋은 기업들이 문제예요. 실적이 좋은 기업들을 이렇게 비싸게 사놨을 때 상당히 괴로울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차트를 한번 띄워보도록 할게요. 자, 시청자님 TV 보고 계세요? 네. 네, 지금 이 TV를 보시면 차트를 보았을 때 요 왼쪽에 까만선 보이시나요? 네, 제 손가락 보세요, 손가락. 예. 예, 요 까만색 요 선이요. 지금 뭐냐면 시청자님 매수가예요.
네. 네, 근데 맞아요. 저 선을 딱 보니까 어때요? 저기까지 올라오면 주가가 더 올라갔나요? 맞고 떨어졌나요? 맞고 떨어졌죠. 인간은요, 이 반복되는 학습을 통해서 성장을 하고 거기서 뭔가 얻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죠? 네. 사람은 반복되는 걸 통해서 뭔가 배우는 것들이 있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네.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그거는 실수가 아니게 됩니다. 자, 이걸 이야기 왜 했냐면은 얘가 지금 24,000원대만 되면 뭐 했나요? 올라갔나요? 내려갔나요? 내려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은 올라간다고 또 생각하는 게 맞을까요? 내려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게 좀 더 합리적일까요? 그래서요. 그래서요가 아니고요. 24,000원만 되면 어떻게 됐나요? 자, 24,000원만 되면 어떻게 됐어요? 지금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요, 올라갈까요, 빠지는, 말까요가 아니라. 네, 빠지는 거죠, 뭐.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래도 네. 이번에는 좋겠지 하다가 사람들이 당한단 말이에요. 예. 그래도 이번에는 올라가겠지 하다가 물리는 거고요. 그래도 이번에는 뚫고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팔지 못하고 또 물려버립니다. 그렇게 되는 걸 전 막아드리고 싶어요. 이해가 되세요? 예. 그래서 24,000원이 됐을 때 항상 빠져 내려왔다. 그리고 얘는 2만원대가 되면 어떻게 됐나요? 지금 파란 까만 선 한 개 더 그렸습니다. 아래쪽에. 예. 2만원대가 되면은 얘는 주가가 어떻게 됐어요? 주가가 까만 선은 올라갑니다. 예, 네, 주가가 올라가요. 2만 원만 되면 올라가고 2만 4천 원만 되면 내려갔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러면 주가를 2만 4천에 들고 있는 게 유리할까요? 2만 원에 들고 있는 게 유리할까요? 아, 2만 원에 들고 있어야 되겠죠.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 굉장히 쉬운 건데 말이 쉽지라고 생각하시는데 행동을 안 하기 때문에 말이 쉬운 거예요. 행동을 하세요. 여기서 저는 매도를 좀 추천드려봅니다. 일단 지금 자리에서 전량 매도하실 필요까지는 없어요. 왜냐하면 뭐 최근의 흐름이 그렇게 나쁘진 않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손절가 우리가 조금 이거 밀리면 정리하겠다라는 기준이 필요한데요. 23,300원 정도가 밀리면 전 정리하시는 게 좋다라고 봅니다. 23,300원이요? 예. 그거 밀리면 정리하시는 예. 게 좋고요. 만약에 이게 예. 24,000원대 올라와서 혹여나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한번 뚫고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죠? 그렇게 예. 올라가게 되면 25,000원 이상에서 적당 부분에서 수익 내고 나와서 다음번에 2만원대 사시면 되는 거잖아요. 아, 예, 예. 네, 그걸 하자는 거예요. 여기 아무런 기대도 하지 마시고, 뉴스에 현혹되지 마시고, 예. 아무것도 찾아보지 예. 마시고, 제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아, 네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어떤 종목 고민이신가요? 네, 한국 석유를 17,700원에 20%예요. 네, 알겠습니다. 17,700원에 20%. 이거는 네, 뭐 거래량도 네. 없고 답답하실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알겠습니다. 멘토님께 한번 또 조언을 구해 보도록 하죠. 한국 석유가 뭐 올 초에 뭐 4월까지 빵빵빵빵 올라갔었네요. 지금은 너무 좀 심심한 흐름인데 이런 거는 어떻게 좀 해석을 해 봐야 될까요? 대놓고 품절 추죠, 얘는. 주식수가 부족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그렇군요. 그런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주식수가 없으니까 사려고 하는 사람이 조금만 줄 서도 품귀 현상이 일어나 버리죠. 그러니까 주가가 폭등하고 올라가면서 송곳처럼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요즘에 이제 국제유가죠. 국제유가가 계속 치솟아 올라가다 보니까 야 기름 관련주 주식이 없을까?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다가 한국석유가 눈에 들어왔는데 한국석유 시가총액도 작고 주식수도 없고 이래버리니까 주가가 폭등하고 올라갔어요. 그 폭등하고 올라간 자리에 잡아버리면 이렇게 물려버리는 겁니다. 특히나 네. 품절주는 주가의 급등락이 굉장히 심한 종목이기 때문에 초보자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종목 중에 하나가 품절주예요. 두 번째는 테마주예요. 세 번째는 관리 종목이고 네 번째는 우리 환기 종목들이 있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가 적자기업. 뭐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품절주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잡아놨는데 아우 좋다고 해 잡았고 석유가 유가가 올라간다 잡았는데 왜 이렇게 주가가 안 갈까요? 라고 하는 게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네. 네. 얘가 올라가야 되는 힘보다도 이게 품절 현상, 품귀 현상이 일어나버리니까 너무 폭등하고 올라가버리는 거죠. 우리 계란도 사실은 15,000원, 2만 원에 사 먹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지금 품귀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서 수요가 많아지고 뭐 공급 물량은 줄어드니까 그 15,000원까지 올라가세요. 계란 한 판에 4,000원에 사 먹던 생각이 나는데. 그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한국 석유 이렇게 비싸게 사서 들고 있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자, 어찌됐든 지금 이거는 시청자님처럼 물려가지고 팔지 않겠다. 나는 매도하지 않을 거야. 그냥 한번 지켜볼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자리이기 때문에 주가가 갑자기 폭락하거나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이게 어쨌든 또 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유가가 요동을 친다든지 야 이거 지금 여기 자리 잡으니까 한번 사볼까 하는 생각이 든다면은 주식 수가 부족하니까 매수세가 몰리면 주가가 어떻게 된다고요?
올라가겠죠. 올라갑니다. 그럴 때 시청자님 뭐하고 나와야 될까요? 얼른 팔아요. 맞아요. 이런 거 지금 들고 있으면 안 돼요. 폭탄이에요. 우리 옛날에 어릴 때, 제가 어릴 때 보던 프로그램 중에 가족 오락관 있거든요. 폭탄 네. 째깍째깍째깍째깍 하면서 문제 풀어야 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 폭탄 내가 들고 있으면 어떡해요? 내 앞에서 꽝 하니까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얼른 넘겨버려야 되겠죠. 그죠? 이게 폭탄입니다. 빨리 넘기세요. 네. 네, 저는 반등 나올 때 본전에서 바로 매도하자는 전략을 드려보겠습니다. 본전까지는 없지? 그건 이제 그 여기 방송 보고 있는 시청자들께 물어보세요. 한국 석유 비싸게 사실 겁니까? 하고 물어봐야 돼요. 이걸 네, 비싸게 알았어.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주가가 올라가는 거고 어디까지 살려고 하는지 의향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전 국민들께 물어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글쎄요. 맞아요. 없어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어디까지 올라올지 모르나 반등 나올 때 아마 힘으로는 본전 이상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으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한국석유 도와드렸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또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신가요? 예, 동부 저기 KG 동부제철이요. 17,650원이고요. 10%요. 네, 17,650원에 10%. 최근에 한번 상담 신청 주셨어요, 시청자님? 처음이신가요? 아니요, 그 다른 예예 다른 종목이요. 아 그러셨군요. 알겠습니다. 예. 이 종목을 최근에 또 한번 상담 신청해 주신 분이 있으셨거든요, 멘토님. 그분도 약간 매수가 비슷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블록딜을 하고 나서 또 쭉 밀리고 있는 상황이었어가지고 어떻게 보세요? 예. 오늘 뭐 또 철강 탄소 국경세 얘기 나오면서 또 비상이 걸렸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네, 그때 아마 제 기억상으로는 지난주인가 지난주인가 동부제철 상담했어요. 그쵸, 그쵸. 예, 어르신이었고 남자분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대주주가 자기 회사에 욕심이 많으면은 지분 팔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해드렸거든요. 예. 근데 대주주가 욕심이 있으면 어떡하실 것 같아요? 더 가져가겠죠. 더 가져가겠죠. 블록딜은 뭘까요? 팔았다는 거잖아요. 그걸 왜 이만하면 팔까요? 됐다. 그렇죠. 이만하면 됐다는 거예요. 지금 철강 가격 떨어지고 있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거든요. 작년에는 철강 가격이 올라가고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철강 가격뿐만 아니라 원자재 가격이 폭락을 하고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 말은 철강 가격이 오를 거다, 계속 올라갈 것이다 생각하고 4, 5월까지 급등했던 게 아니 동부제철 사장도 이 뭐 대주주도 생각해보니까 이렇게까지 올라온 주가가 아니었나 보죠. 그러니까 블록들로 팔겠죠. 냉정하게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거를 왜 사서 들고 있어야 될까? 대주주도 파는 회사를 우리가 왜 들고 있어야 됩니까? 이해가 되세요? 예. 상식선으로만 생각을 하면 돼요. 주식을 어렵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고 대주주도 파는 회사 우리가 왜 사야 됩니까? 안 사야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들고 있는 분들이 지금 고생할 수밖에 없는 길에 놓였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지금 올라갈 메리트가 분명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다시 철강은 어차피 모든 산업에 들어갈 거니까 중요할 수는 있으나 지금 탄소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얘들 우여곡절이 좀 많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온다라고 했을 때 인플레이션을 방관하고 가만히 놔두진 않습니다. 어디 가요? 중앙은행이 결국은 인플레이션 막기 위해서 금리 인상이라든지 테이퍼링을 하게 되면은 철강 가격이 오르다가도 내려가고 오르다가도 내려가고 한단 말이에요. 그 말은 결국 주가도 오르다가도 내려가고 오르다가도 내려가고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시기는 오를 시기입니까? 내릴 시기입니까? 대주주도 팔았고 철강 가격도 떨어지고 있으면 당연히 내려갈 시기에 왜 들고 있습니까? 이해가 되세요? 예, 저는 여기 손절하고 팔아야 될까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매도하시는 걸 추천드려 보도록 하고요. 지금 이거는 매도하실 때 기준을 정하고 매도하는 게 좋아요. 이런 말 들었다고 해서 오늘 지금 당장 팔까요? 하지 마시고 예. 기준을 정하시고 내가 이 정도까지 지켜보는데 여기 이하로 밀리면은 그냥 풀려나겠다. 뭐 팔아보겠다. 우리 친구들끼리 이렇게 하잖아요. 야, 너 지금 일로 와. 내 셋셀 동안 안 오면은 나 간다 할 때 셋이라는 기준을 줬죠, 그죠? 하나, 둘, 예, 셋 하고 나면 안 오면 가잖아요, 그죠? 그런 게 필요해요. 지금 16,200원짜리가 딱 저점 지키기에 좋은 차트로 보여지거든요. 예. 16,200원이 지지가 된다면 단기 반등 나올 수 있으니까 단기 반등 때 나오면 손실 없이 나올 수 있잖아요. 예,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단기 반등 나오면은 아이고 나에게 손실 없이 나올 기회를 줬구나 하고 매도하시면 되고요. 만약 16,200원이 예. 무너지게 되면은 어때요? 너 16,200원 지지가 안 되면 나 팔 거야 했는데 16,200원이 딱 내려오면 어떻게 한다고요? 팔아야 된다. 맞습니다. 그렇게 기준을 정하시고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이거 들고 있을 이유가 없어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전화 상담은 잠시 쉬어가도록 하고요. 곧바로 유튜브 스피드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담입니다. 성공할 거야 님께서 카스 6,900원에 20% 하락 추세가 멈추지를 않는데 손절이 답인가요? 라고 하셨습니다. 갑자기 또 주류 업계는 울상을 짓게 됐어요. 그죠? 지금 손절을 하는 게 답일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예, 뭐 카스 일단 6,900원에 성공할 거야 님께서 매수하셨는데 성공 못해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이거 이런 식으로 매수하셔가지고 무슨 성공을 하시겠다 그러는 거예요. 이거 지금 이렇게 급등할 때 사신 거잖아요. 무슨 여기서 성공이 안 나옵니다. 주가라는 것은요 올라가지 않은 데서 성공이 나오는 거지 올라간 데서는 시세 오름밖에 안 나와요. 그 말은 시세 변동을 이용할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성공하시려면 이런 투자 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걸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카스 일단 주류업계라고 하셨는데 뭐 하이트 진로 착각하셨죠. 그죠? 예, 카스. 저도 카스 맥주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걸 떠나서 얘는 일단 전자저울 하는 그런 회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자저울. 산업계에 보면 전자저울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엮여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지금은 급등을 하고 올라왔는데 지금 이게 더 갈까? 이건 시세 노름이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당장 손절은 아닌데 5,500원짜리가 지지가 된다면 눌림목이 형성이 되면서 차트적인 움직임에서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추가 매수는 하면 안 돼요. 왜? 저기가 눌림목이 형성이 될 수는 있으나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더 떨어지면 4,500원까지 마음을 열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이미 저지러진 물이고 반등 나올 때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5,000원 지지가 된다면 반등시 6,500원대 매도 만약에 4,500원까지 떨어지면 추가 매수 가능한 종목이니까 전화를 다시 한 번 더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카스 도와드렸습니다. 잠시 딴 생각을 제가 했나 봐요. 다음 시청자분 댓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님께서 이분은 이제 신규 매수를 좀 문의를 주셨어요. 쿠쿠홈시스 국일제지 중에서 골라달라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국일제지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쿠쿠홈시스보다 국일제지를 보도록 합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피해야 되는 차트 모양이 이거예요. 상승, 횡보. 요거는 세력들이 대놓고 팔아내고 있는 겁니다. 왜요? 자, 상승하기 전에 주가가 어디 있었나요? 저점에 있었던 겁니다. 주식이라고 하는 건 거래가 기본이에요. 들고 있던 사람들의 물량을 우리가 사는 거고 우리의 물량을 돈 들고 있는 사람들이 사줘야 돼요. 교환인 거죠. 그러면 주식을 이때까지 싸게 들고 있던 사람들이 주가가 올라오면 뭐 하고 싶을까? 당연히 팔고 싶겠죠. 여기 사는 사람들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비싸게 사는 것밖에 더 됩니까? 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자리는 우리가 반드시 피해야 되는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올라와서 횡보하고 있다 이런 거는 그냥 거들떠도 보지 마세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저는 들고 있는 게 별로 좋지 않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쿠쿠홈시스 요거는 지금 회사가 횡보만 하고 있습니다. 상장 이후로 쭉 횡보만 하고 있는데 쿠쿠홈시스 실적을 한번 볼까요? 600억, 1200억, 1300억, 1800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어떻게 되고 있죠? 점점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어떻게 돼 있나요? 박스권에 갇혀가지고 올라가지도 내려가지도 않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거 어때요? 사기 좋지 않습니까? 사놓으면은 시간이 지났을 때 수익이 나는 기업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시간을 보내지를 못합니다. 왜? 빨리빨리 수익을 내고 싶으니까 맨날 급등주 사시는 거예요. 이런 거 사셔놓고 기다리시면 되잖아요. 연말까지 또는 내년 초까지 가져가면 반드시 올라갈 만한 기업인데 이런 걸 안 사서 기다리는 것 자체가 투자를 기다림이라는 걸 잘 모르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거 사서 기다리는 게 좋다. 쿠쿠홈시스에 매수 가능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쿠쿠홈시스를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참고하셔서 대응하시길 바라고요. 다음 댓글 읽어볼게요. 이번에는 쩡님께서 프로텍 31,000원에 20% 하반기에는 반도체가 좋아질까요? 마이너스에 바로 손절을 했어야 되는데 점점점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프로텍이 굉장히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요거 이제 후공정 관련 주잖아요. 하반기까지 보면은 괜찮을까요? 네, 하반기에는 반도체 업종 다시 한번 뛰어오를 가능성이 있는데 문제는 그거예요. 뭐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제발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 게 다시 뛰어오를 수 있다고 했을 때 지금 가격에서 뛰어오른다는 말이 아니죠. 내려갔다가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뛰어오르긴 오를 거예요. 그러나 내려갔다가 올라갈지 지금 바로 올라갈지를 모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뛰어오른데 그냥 가져가야 되겠어 추가 매수 이게 아니라 대응 전략을 짜야 돼요. 지금 이 자리는 저점이 깨져버리면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셔야 되는 자리로 보여집니다. 25,600원이고요. 근데 31,000원에 사신 분이 25,600원에 손절하기에는 너무 아파요. 손실이 17% 이상 나는 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자리는 손절보다는 오히려 괜찮은 기업이기 때문에 내가 비싸게 산 것뿐이고 회사는 나쁘지 않았어요. 애는 착해요. 비싸게 사신 것뿐인 거예요. 정말 애는 착하고 좋은 기업이에요. 근데 비싸게 샀어요. 그건 내 잘못인 거잖아요. 받아들이세요. 그래서 물리시고요.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2만 원 정도까지 내려갔을 때나 2만 2천 원까지 내려가면 이건 추가 매수하기 정말 좋은 기업입니다. 왜요? 회사가 실적도 좋고 하반기 정말 반도체는 성장 다시 한번 회복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 말은 떨어진다고 했을 때는 오히려 기회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고민하시거든 2만 2천 원대를 고민하자라는 전략을 드리고 지금 당장에는 추가 매수 없이 반등이 나올 시 그냥 3만 원이 본전에서 내가 비싸게 샀으니까 겨우 본전 찾는 걸로 양보하고 마무리 짓는 게 좋다라는 조언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프로텍 도와드렸습니다. 다음 시청자 댓글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까르티에님께서 시젠 13만 4천 원에 55% 제발 봐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지금 손실폭이 굉장히 크시네요. 올해 좀 보유를 하고 계셨고 진단키트 관련주들은 앞으로 어떨까요? 오르락내리락 지금 하고 있는데. 네, 저는 시즌 전고 뚫을 거라고 봅니다. 전고점이요? 14만 원이죠. 지금 14만 원의 전고점이 16만 원 전고점인데 저거 네. 뚫을 거라고 봐요. 뚫고 계속 올라갈 거라 보고 그래요. 한 30만 원대까지도 예상을 하고 정말요? 있습니다. 근데 굳이 지금 살 필요는 없어요. 아. 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올라갈지 내려갔다 올라갈지는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시제는 왜 제가 그렇게 보고 있느냐라고 하면요. 재무에 알려져 있잖아요. 재무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100억 벌던 회사가 200억 벌고 지금 6,700억 벌고 있는데 진단키트는 확진자에게 쓰는 게 아니죠. 확진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씁니다. 그 말은 걸렸던 사람도 또 써야 될 수도 있고요. 전 세계 모든 대상자들이 고객이에요. 그 말은 진단키트 관련주 앞으로도 계속 매출이 성장하거나 지금처럼 계속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코로나 확진자 저는 이거 금세 꺾일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내년 또는 내후년까지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왜? 델타 변이 나온 다음에 나온 지 얼마 됐다고 람다 변입니까? 람다 다음에 또 뭡니까? 뭐 쌈바입니까? 뭐가 또 나올 거란 말이에요. 엉망진창으로 변이가 자꾸 나올 거라는 거죠. 그 말은 뭡니까? 결국은 여기서 위로 올라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는 거죠. 매출의 성장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13만 원대 물려 계시는 분들은요. 추가 매수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이미 반등이 좀 나왔기 때문에요. 오히려 7만 원대 추가 매수를 한다면 좋을 것 같은데 저기까지 만약에 내려와준다면 전 추가 매수 의견 드려보도록 하고요. 없다면 그냥 들고 가셨을 때 본전 탈출 기회는 생길 것 같다. 보유하자라는 전략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보유 의견 전달해드렸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댓글을 확인해볼게요. 이번에는 상한가님께서 동방 7,100원에 10% 거리두기 관련주 중에서 안 오른 거 보다가 선택했는데 멘토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뭐 거의 비슷한 구간에 있습니다. 6,990원이기 때문에 동방 많이 떨어졌어요. 그죠? 조정을 좀 많이 받았는데 어떻게 보세요? 거리두기 관련주 중에서 괜찮나요? 아니요, 안 좋습니다. 일단 거리두기 관련주라고 하셨는데 거리두기 관련주가 아니라 쿠팡 관련주죠. 네. 뭐 쿠팡이 지금 미국에 상장한다 해가지고 동방이 막 올라갔거든요. 이것도 지금 보시면은 140억, 200억, 240억 물류센터 해가지고 수익을 많이 보고 있고 쿠팡 전담 물류센터이기 때문에 수익이 자꾸 올라갈 가능성이 큰데 상장 이슈로 자기가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면서 성장의 이슈로 올라간 게 아니라 상장 이슈로 다른 것 때문에 올라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좀 더 빛을 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탄탄히 올라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 테마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는 쿠팡 관련 이야기가 좀 나오면서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가 봐야 되는데 쿠팡 재료 아직까지 끝난 것 같진 않아요. 특히나 지금 다시 또 4차 대유행 일어나면서 쿠팡 사용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저도 약간 집돌이 있는데 쿠팡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거의 매일매일 쿠팡이 배달이 와가지고 지금 쓰레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폐기물 관련주 그리고 쿠팡 관련주 아직 끝나지 않았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동방은 지금 한번 더 튀어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져가셔도 좋으나 거리두기 관련주라고 보셨다고 한다면 잘못 잡으신 것 같고요. 일단 쿠팡 관련주로 한번 뛰어오를 가능성이 있으니까 보유하시고 뛰어오를 때 9,000원까지 가져가셔도 좋다. 대신에 다음번 매매하실 때는 이유를 좀 더 분명히 하셨으면 좋겠다는 조언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동방까지 유튜브 상담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을 해드리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또 전화 상담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리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 코미팜 1,750원에 50%요. 네, 1,750원에 50%. 지금 수익권에 있으시네요, 시청자님. 네, 그렇긴 한데 얼마 전에 그 미국에서 그 희귀약품 그것 때문에 좀 올라갔어요. 그래서 맞아요. 계속 들고 있어야 될지 좀 퍼센터지를 좀 많이 갖고 있어서 좀 걱정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렇죠. 비중이 50%면 꽤 많으신 구간이고 그 이슈로 네. 이제 급등을 했다가 지금 쭉 밀리고 있어서 멘토님 어떻게 보세요? 여기서 네, 정리를 네. 하는 게 좋을까요? 조금 더 가져가 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 코미팜의 비중 50%를 1,750원에 들고 계신다고 한다면은
좋은 말씀 드리고 싶진 않아요. 도박하고 계시네요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요? 예, 도박하고 계시는 거죠. 일단 신약 개발이라든가 이런 약에 대한 기대감을 갖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뭐 제약 바이오 산업 앞으로 커질 거는 뭐 당연한 것 같고요. 그런데 요즘에 임상 실패 때문에 주가가 급락하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다라는 걸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뭐 희귀 약품에 지정이 됐다라고 해서 매출이 빵빵 나올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희귀 의약품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희귀라는 것이니까 매출이 적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무래도 안정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투여했을 때 괜찮은지에 대한 지표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 말을 많이 팔려야 돼요. 우리가 아스피린이 안전하다고 먹는 이유가 뭘까요? 개보린을 안전하다고 먹는 이유가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복용해봤는데 부작용이 적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약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그런 것들을 인정을 받고 그거를 입증을 받을 때까지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매출이 증가할 때까지 시간이 어쩔 수 없이 걸린다라는 거죠. 그 말은 지금 코미팜은 적자가 많이 나오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런데 그 희귀 약품 지정됐다고 해서 매출이 빵빵 늘어나면서 몇 조 원씩 벌까, 몇 천억씩 벌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있습니다. 결국은 이슈, 기대감만 나온 것뿐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네. 그러면 기대감 나왔고 네. 이슈 나왔을 때 팔고 나와야 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귀 의약품 지정이 되고 앞으로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그냥 너무 기대에 빠져서 사랑에 빠지신 건 아닌지 제가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수밖에 없어요. 코민팜이라는 기업에 대한 사랑이 있는 거예요. 뭔가 어디서 뭐 들은 네. 정보가 있다든지 뭔가 확신이 있다든지 그렇게 사랑에 빠져 계시면 주식은 잘 안 돼요. 네. 주식은 최대한 객관적으로 보고 내 수익을 챙겨내야 돼요. 내가 수익을 내기 네. 위해서 지나가는데 들린 게 코미팜이어야지 코미팜을 위해서 주식을 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번 급등했을 때 팔아내는 게 제일 좋았는데 그게 아니면 네. 지금 많이 불안하시고 또 떨어지니까는 잘못되는 거 아닌가 싶잖아요. 비중이 많으셔서. 그렇죠. 네, 저는 이 여기서 비중 50% 많으시다고 한다면은 비중 좀 줄여도 괜찮다고 봐요. 18% 수익 절대 어디 가서 함부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아닙니다. 네네. 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절반 이상 매도하자라는 전략을 드릴 거고요. 나머지는 네. 재료가 아직 남아있어요. 저거 뉴스가 나왔다는 건 저거 한 방이 아니라 뒤에 또 뭔가 후속타가 연결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네, 그러면은 다시 한 번 더 14,000원, 15,000원 올라갈 수 있는데 그때는 욕심 부리지 마시고 저는 매도하시는 네. 게 어떨까? 세상에 일확천금은 없잖아요. 그죠? 네, 같은 네. 생각이었어요. 네, 그냥 적당히 네. 그냥 수익 내고 나오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려볼게요.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십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네, 웹젠이요. 매수가 비중은요? 43,726원에 20%예요. 네, 43,726원에 20%면 매수한 지도 꽤 되신 거네요, 그죠? 네. 예, 지금 뭐 우리 시청자분 매수가 이후로는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네요, 멘토님. 게임주 뭐 신작 모멘텀 이런 거 좀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웹젠? 신작 모멘텀 이미 다 타버렸죠. 아이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아는 뉴스는요, 벌써 다 타버린 뉴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캠핑 가면은 나무를 넣잖아요. 나무를 넣어야 장작이 타오르죠. 그렇죠. 근데 불 타오르기 전에 나무를 들고 있는다고 불이 붙나요? 넣어야지 붙잖아요. 뉴스가 딱 그런 존재예요. 시청자님이 지금 웹젠을 뭐 앞으로 올라갈 거다, 신작 기대감이 있다, 뭐 때문에 사셨든지 간에 그 다 타버린 재예요. 숯이에요, 숯. 이해가 되세요? 숨만 남아있는 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이미 많이 올라온 상태고요. 거기서 지금 빠져내려갔지만은 여기서 다시 올라갈 수 있을까? 모멘텀은 살아있습니다. 웹젠에 대한 모멘텀이 아니라 게임 관련주에 대한 모멘텀이 아직 남아있어요. 왜냐하면 웹젠만 올라왔고 그리고 뭐 몇몇 기업들이 좀 올라오긴 했습니다. 뭐 카카오 게임즈라든지 몇몇 기업들이 올라가긴 했으나 아직 올라오지 않은 기업들도 많고 게임 관련주 실적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게임 관련주가 다시 올라갈 수 있는데 시청자님은 지금 비싸게 사셨기 때문에 결국 뭐 해야 되냐면 게임 관련주가 올라올 때 겨우 본전 나오거나 본전보다 조금 올라가서 약수익 조금 나오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시고 나오셔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 이해는 되고요. 네. 거기 일회율리 유료 이난희 그 대표님 거기서 네,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이야기 저한테 하실 네. 필요가 전혀 없는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다른 이야기 하실 필요 없고 남탓할 필요도 전혀 없다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지금 다른 이야기 하니까 또 기분 나빠 끊으신 것 같은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모든 투자에 여러분들의 결정권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데 항상 남 탓을 한다? 알고 투자를 하셨어야죠. 웹젠, 게임 관련주 제가 분명 좋다고 말씀 많이 드렸는데 실적이 좋은 기업, 주가가 올라오지 않은 기업을 사라고 저도 조언을 많이 했잖아요. 그럼 시청자님 판단을 하셨어야죠. 근데 이거를 지금 비싸게 산 건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찌됐든 저는 소신 있게 말씀드리지만 웹젠, 다시 올라올 가능성은 높으나 비싸게 사셨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는 27,000원, 25,000원에서 7,000원 자리가
있다가 지지가 받는다라고 한다면은 역시나 4만 원에서 4만 5천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저는 그때 본전 찾고 나오는 게 어떨까? 만약 여러분들께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게임 관련주 괜찮습니다. 대신에 이렇게 올라온 종목은 사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웹젠 도와드렸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연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신가요? PPI고요. 네, PPI. 주가는 9,660원에 10%요. 네, 이거 뭐 정치인 테마주라고 해서 매수를 하셨을까요? 제가 작년 1월 달에 했는데요. 아, 그러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올해 보니까 실적도 너무 안 좋고 해가지고 기대를 많이 안 했거든요. 올해는 이렇게 올라갈 줄 몰랐는데 최대형 관련주 돼가지고 네.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좀 수익을 내고 좀 팔고 지금 남은 게 한 10% 정도 남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겠습니다. 아, 지금 뭐 추세는 괜찮은 것 같아요, 멘토님. 일단 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요즘 최재형 관련주도 잘 가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네. 보세요? 일단 지금 시청자님께서 여러 가지 포인트를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잘 알고 계시네요. 실적 안 좋은 거, 그죠? 네. 네. 올해 실적이 안 좋아요. 근데 이 실적이 안 좋은데 올라오니까 어때요? 또 기대하게 되죠? 네. 이게 뭐냐면은 제가 좀 표현을 좀 비유를 좀 해드릴게요. 지금 여름이니까 음식물들 좀 많이 상해요, 그죠? 일주일 전에 김치찌개 끓여놨는데 지금 일주일 지나고 나면 요즘 같은 날씨 일주일 지나면 김치찌개가 어떻게 될까요? 네, 맛이 변질돼버리고 썩어버리잖아요. 그죠? 근데 배가 고파가지고 한 입 먹어봤는데 그런 대로 먹을만 하대요. 그냥 썩은 맛은 나는데 배는 좀 차는 것 같아요. 그 드시고 계실 거예요? 아니면 그 빨리 먹지 말라고 해야 됩니까? 먹지 말아라. 맞아요. 지금 적자 기업으로 왜 수익 내려고 하세요? 아. 그냥 본전 찾은 거에도 감사하고 나오셔야 될 판에 왜 이걸로 지금 수익 내요? 왜 썩은 걸 드시려고 하시죠? 저는 그 말리고 싶어요. 아, 올바른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왕이면 네네.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으로 투자하셨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네네. 코로나 때 이렇게 적자가 나고 있다는 것은 코로나 상황이 지속된다는 말은 적자가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죠? 네네. 그러면 주가가 이렇게 계속 올라온 게 유지가 될 가능성이 클까요? 다시 또 내려갈 가능성이 클까요? 적자가 지속되는데. 내려갈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맞아요. 최대형 예, 기대하지 마세요. 예선에 나간다고 하면 혹시 막 올라갈 기대해가지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식 초보자들이 하지 말아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가 품절주다 네. 그리고 두 번째가 테마주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네. 네 테마주에 네. 기대하시다가 최재형 감사님이 나오게 되면은 아니 근데 PPI가 최재형 감사님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데요? PPI를 앞으로 쓰신답니까? 앞으로 그 대통령이 되시면 PPI를 국가 공기업을 만들어버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무슨 관련이 있는 거죠? 사실 별로 없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냄새 묻어 있을 때 냄새 때문에 올라왔을 때 정리하고 나가는 게 맞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치 테마는 네. 급등할 때 팔고 내려갈 때 들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래서 저는 올라온 이 상황에서 네. 저는 정리하자라는 의견을 드릴 수 있고요. 뭐 만약에 미래를 좀 남는다 하시면 절반만 파세요 일단. 네. 절반 파시고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도박을 좀 한번 해보셔도 좋은데 저는 도박하지 말라는 네. 조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PPI까지 저희 오늘 상담 모두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정말 꼼꼼하게 상담 도와주신 문 멘토님과 먼저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